많은 업체 그러면 가장 많은 산재사고. 아, 그러니까 그렇게 두지 않았다고 생각.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재벌 청소 안 된다고 하니까 그걸 빼고 사정으로 하자고. 아니 그렇습니다. 아마 한 명도 증인 신청을 안 하셨으면서 왜 그러세요? 그러면 저희가 사장들 증인 요청했습니다. LG 유플러스 사장 KT 정리해고 단행하고 자살로 문 회장 요청했습니다. 그러니 23명 나오신 많이 나온 거 아니요? 해주십시오. 그걸 왜 안 됩니까? 제도를 바꾸려고 현장을 알아야지. 들어야죠. 아니 금리법 개정안 가지고 지금 이거 아니 근거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근거는 의원이 갖고 있는 거예요. 그래갖고 증인을 불렀는데 엉터리 증인을 불렀으면 제단 말이에요. 국정 감사를 할 나라는 먼저 왔습니다. 김용남 국회 갑질에 대해서 국민들이 무슨 갑질에 무슨 김용남 의원과 새누리당이 어려운 사람들 겁니다. 갑질을 누가 맨날 하는 건데? 기업의 불법행위야. 기업정입니까? 그만하시죠. 특별한 기준도 없고 왜 하필 그룹 총수를 꼭 불러야 되겠다는 것인지, 왜 하필 그 기업이야 된다는 것인지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.